초코야, 호두야, 언니가 동화책 읽어줄게. 오늘의 동화는 옛날 옛적에 한 낡은 아파트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았어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여우는 어느 날 두루미를 초대했답니다. 여, 여우! 두루미, 어서오고! 여우는 두루미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버섯 스프가 담겨있는 납작한 접시가 있었어요. 하죠. 두루미는 접시에 부리를 쿡쿡 찍기만 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꼴 좋다. 그러니까 누가 위층에서 그렇게 층간소음을 내래. 한 달 후 약이 바싹 오른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했지요. 루미루미 두루미! 요요우 여요우! 식기 전에 어서 들어가자고. 두루미의 식탁에는 백종원 홈메이드 짜장면이 담긴 호리병이 놓여 있었어요.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역감각당하는 기분이 어때? 와, 한 달 전 장난친 걸 아직도 담아두고 있었냐? 진짜 속 좁네. 두루미는 긴 부리를 병속에 넣고 잘 먹었지만 군자의 복수는 10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 법. 여우의 뭉툭한 주둥이는 병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너무하네 진짜! 라고 할 줄 알았냐? 이럴 때를 위해 빨대를 챙겼다! 야, 짜장면을 그렇게 빨아먹으면 짜! 휴, 이렇게 당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네. 그치?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언젠간 자신도 똑같이. 잠깐! 좋은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 자, 이렇게 돌리면 여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입 짧은 친구를 초대할 때 참 좋겠네요. 이렇게 획기적인 발명품인 호리 그릇이 무려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여우와 두루미는 호리 그릇을 완판하여 부자가 되었고 층간소음 없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답니다.